내일장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또 다음 해에 또 새해 시작될 또 시장에서 공략할 종목들 분석해 드릴 텐데요. 이청원 차장께서는 코스피에서 한 종목, 코스닥의 한 종목 이렇게 보고 계시네요. 어떤 네. 종목 좀 분석해 드려볼까요? 저는 키움증권입니다. 네. 사실 시장을 상당히 좋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라고 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많은 악재들이 지금 사라진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외부 변수의 측면에서 보면 미증시가 되겠죠. 미증시가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에 테이퍼링은 언제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지만 결국에는 이제 시작이 되었죠.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금리 인상의 그 시점밖에 없습니다만 금리 인상도 결국에는 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 살펴보면 현재 경제 상황이 결코 나쁘지가 않습니다.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투자자들에게 알리는 신호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유동성은 조금 사라진다 하더라도 실적이라고 하는 거, 또 경제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 그 점을 토대로 외부 변수, 미증시는 분명히 나쁘지 않을 거라고 봐요. 한국 증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외부 변수의 영향이 큰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미증시가 나쁘지 않으면 특별히 못 갈 만한 이유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내년에 정권이 조금씩 바뀌겠죠.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증시가 얼마든지 오를 수 있을 만한 여건은 충분히 된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 보이고 있는 여러 가지 지표 또한 결코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실적이 되든 유동성이 되든 그 모든 것을 기반으로 한 경제 성장은 완만하게 이어질 것이고 그에 따라 주식시장도 좋은 결과를 분명히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올해 시장이 그렇게 나빴던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자기 매매와 또 지난해부터 크게 늘어난 개인 투자자들의 이 시장 참여도 그로 인해서 수수료 수익이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증권사 HTS든 또는 MTS든 통상적으로 한번 쓰게 되면 계속해서 바꾸는 경향이 잘 없습니다. 수수료가 가장 낮은 증권사라고 하는 점을 토대로 기존의 회원들은, 고객들은 계속해서 키움증권의 HTS나 MTS를 쓸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개인 고객의 이탈률은 매우 적을 것이고 시장에 지속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참여하게 되면 결국에는 수수료 수익은 무난하게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가 또한 오늘 잘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배당락일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크게 빠지지가 않았죠. 시장은 그래도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오늘 잘 버티고 있다라고 하는 점과 주가의 변동성이 그렇게 큰 종목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꽤나 안정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만큼 키움증권을 가급적 하루 이틀이 아니라 3개월, 6개월, 길면 한 내년까지 계속해서 가지고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표 가격은 12만 5천 원이고요. 손절 가격은 10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만 5천 원까지 눈높이 높여 잡았습니다. 개인 이탈 적다라는 측면 메리트로 작용될 것 같네요. 황윤석 대표님, 내일이 또 마지막 거래일인데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네, 저는 오랜만에 안랩이라는 종목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두 가지 점에서 저는 보고 있는데요. 하나는 정치 테마주, 또 하나는 보안주 측면에서 볼 건데요. 최근에 30, 40대 그 이제 유권자라고 할까요? 30, 40대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제가 우연히 들은 적이 있는데 다 필요 없고 기본소득이다.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고요. 50, 60대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쪽은 뭐냐 하면 다 필요 없고 정권 교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지금 이렇게 극과 극으로 극명하게 나눠져 있는 가운데 보면은 최근에 안철수 후보의 그 지지율이 5% 이하에서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7.5%까지 상승한 걸로 나타나면서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기대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양당으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여론조사가 매일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만약에 정치 테마주로 접근을 하신다고 하면 저는 지지율이 두 자릿수로 올라가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시점에서 단기 매도 사인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매도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안주적인 측면에서 보면 로그4j 그 소프트웨어가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해킹을 당하면서 보안주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내년에는 그 5대 그 사이버 보안 위험이 나온다 이런 발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그 베이징 올림픽 그다음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가장 큰 대선이라는 그런 이벤트가 있고요. 또 사물 인터넷 환경을 노린 해킹이 본격화될 것이다. 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첨단 기술 쪽에서의 해킹이 우려가 된다. 또는 랜섬웨어 조직 운영 공격이 고도화될 거다. 그다음에 암호화폐 또는 NFT 쪽에 노린 그 공격이 확대가 될 거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보안주로서의 그 성장성이나 실적이 돋보일 걸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그냥 그동안은 계속 정치 테마주로 묶여서 보안주적인 쪽에서는 좀 움직임이 없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보안주적인 측면까지도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보면 지금 단기간에 굉장히 가파른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전 고점이 지금 8만 3천 원대인데요. 지금 거의 8만 3천 원에 근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상승의 주역이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였다라는 게 이제 나타나고 있고요. 이거를 주봉으로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으로 들어가서 보면 지금 9만 원, 10만 원대 여기 보면 10만 5천 원대가 이제 주봉상의 그 신고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고 한다면 저는 뭐 내일 시초가 공략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목표가는 저는 이 10만 원까지도 잘하면 갈 수가 있겠다고 보지만 일단 이 10만 원이 바뀔 때 한번 또 흔들림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9만 8천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6만 5천 원 이탈하면 손절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안랩과 키움증권 분석해 드렸고요. 텔레칩스, 캠트로닉스 또한 내일장을 비롯해서 새해 시작되는 시장에서 시초가 공략 종목으로 한번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 전문가 올 한해 수고하셨고요. 유나 캐스터도 수고하셨어요. 6%, 9%, 15%. 누구나 아무나 인터넷만 된다면 들어와. 각양각색 증권 정보. 함께한다 1대1 온.